자, 김현정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평택에서 오시는데 왜 새벽이라도 1시간 이상 걸리죠? 1시간 걸리죠. 어휴. 기차 타고 오니까요. 아, 차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네, 영등포역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옵니다. 영등포역까지 기차가 있군요. 예, 자주 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한 45분이 오니까요. 아, 그러면 여의도 출근하실 때도? 예, 기차 타고 다니죠. 아, 그러시군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평택 지역위원장이신가요? 예, 평택을 지역위원장입니다. 평택을? 예. 아, 평택 가비구리 있나 보죠. 예, 예. 그럼 민주당의 대변인이시고요. 네, 네, 대변인. 네. 그 전에는 사무금융노련위원장을 하시죠. 언제 네. 하셨던 건가요, 그게? 제가 2014년부터 네. 2020년까지 했습니다. 오,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7년 했습니다. 그게 민도총사나 아니에요? 맞습니다. 과격한 단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고요. 예. 저희가 사무금융노조 노조 연맹위원장인데요. 네. 과거에 그 육시방쟁. 네, 우리 왜 육시방쟁 주요 넥타이 부대. 예. 근데 저희 선배님들이 많이 지금 정치도 하고 계시죠. 아, 누가 있나요? 넥타이 부대. 뭐 대표적인 분들이 뭐 우상호 의원이나 우상호 위원장은 넥타이 부대라기보다도 전대협 위원장. 같이 했죠, 저희랑 이제 그때 육시방쟁 때 같이 이제 했던. 지금 국조특위 위원장 하시는 예, 건데. 예, 그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뭐 다 그때 부대. 같이 저희 선배님들이랑 같이 육시방쟁 같이 이렇게 투쟁했던 네. 그런 분들이시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분들 좀 요즘에 더 잘하셔야 되는데, 그죠? 그러게요. 아,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 김현정 대변인 모시면서 제목을 저희가 노동과 정치로 잡았어요. 네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노동 현안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의 이제 중책을 맡고 계시니까 네네. 정치권은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문제.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이 이제 노동 개혁이라 그래서 네. 노동조합을 아주 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저희가 네. 평택에 계신 우리 김현정 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전에요. 네.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께서 검찰 소환에 응하시겠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아마 출두하시는 모양이죠. 네. 이게 어렵게 낸 결정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뭐 내부에서 많은 이제 최고위원들하고 네. 이렇게 주요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반대를 좀 했죠. 아, 왜 반대하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그 검찰, 윤석열 검찰에서 네. 뭐 법치주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네. 선택적 법치인 거고 뭐 사실 자기네들을 위한 법치지 사실상 네. 정확히 저희, 얘기하면 네.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표적 수사 정적적이고 야당 탄압 운영 네. 이제 수사라고 저희는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저들이 그렇게 답정러식으로 이제 답을 정해놓고 하는 그런 네. 그 소환에 네. 그 굳이 응해야 되느냐 네. 강하게 좀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견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도 네. 경기도지사로서 국정감사 그 참석하는 거 관련해서도 참여하는 거 관련해서도 저희가 나중에 내가 예, 나갈게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이제 성격이 스타일이 좀 있으신 것 같고 그래 검찰 내가 나갈게. 예. 그리고 또 이제 성남 FC건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들도 보면 우리가 언론 통해서도 확인되는 네. 그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네. 좀 네. 너무 과도하잖아요. 예. 3년 전에 이미 다 무혐의 처리됐던 것들을 다시 네. 끄집어내 가지고. 예. 뭐 다시 이렇게 수사하고 저기 지금 소환하고 제3자 대물죄라고 예. 이런 무리한 수사기 때문에 예.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저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 다 있기 때문에 전 본인은 네. 깨끗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도 예. 나가면은 예. 카메라에 찍히고 그럼 대다수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대다수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오 이재명 저 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언론에서 또 대대적으로 보도할 테고 말이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제 그 반대하는 의견들이 지금 있는 건데요. 네. 또 거꾸로 계속해서 또 프레임을 뭐 야당 대표로 해서 방탄한다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오히려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헌법과 법률에서는 네. 무죄 추정의 원칙이 그렇죠. 규정되어 있고 저 공판 중심주의가 네.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네. 기소 전에 그냥 뭐 마치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피의 사실 같은 걸 계속 공포해서 언론에 흘리는 식으로 해서 아니고 한동훈 장관 네. 국회 나와서 감히 말이죠 장관이 네. 선출된 권력들 앞에서 오 마치 그냥 피의자로 다 국회의원 다 피의자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안 바뀐다 그러잖아요 평생 그것도 특수부 검사로 살아온 사람들이 그 은연중에 나오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감히 국회 와서 그래 그러니까 뭐 정치를 하는 거죠.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소리만 지르지 그걸 제재해야지 국회의장 그러지 말라고. 어? 네, 하여튼 뭐. 예. 지난번에 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 국회 와갖고 그 한 5분 정도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예. 한 200자 정도 된대요. 2000자. 2000자.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박홍호 장관은 3,400자 정도로 예. 간략하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 무슨 이게 무슨 그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뭐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얘기까지 넣어가면서 저희는 범죄자 잡으러 온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저 조사할 때는 제시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그 자리에서 막 쏟아내면서 그 거의 뭐 피의 사실 공표를 막 해버린 거죠. 예. 예. 그 농래 의원에 대해서는 자유투표를 했죠 당에서. 그렇죠. 예. 대변인 보시기에는 농래 의원 범죄 혐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그 완강하게 이제 그걸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저는 이번 사건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각으로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네. 그 윤석열 검찰 네. 검찰에서 그 대의 기구인 그 국회를 너무 이제 너무 무시하고 그 도를 넘었다.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가 퇴행되는 그런 모습들을 한동훈 장관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네. 대한 그거에 대한 그 반대였다라고 저는 이렇게 봐요. 네. 사실 국회가 예.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성격 불리게. 그렇죠. 아무리 그 법치를 내세우고 뭐 검찰에서 그 수사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고 공판 중심주의가 있고 불고속 재판이 원칙인데 그것도 회기 중에 그 사선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소환하는 게 사실 이건 되게 이례적인 거잖아요.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는 게 되게 이례적인 건데. 저쪽에서는 방탄 국회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많은 언론이 민주당도 방탄 한겨레 신문까지 보니까 방탄하고 있다 이런단 말이야. 아니 원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 불구속 기소하면 되거든요. 불구속 기소하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저기 체포를 해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예. 얘기가 논조가 예. 지금 논조는 뭐냐면 일반인들 보면은. 예. 검찰에서 하여튼 검찰이라는 것이 국가 기관이니까 그래서 아니 너 체포하겠어 구속영장 시키겠어 하면 되는데 국회는 그걸 막는다 이거야 회기 중에는 체포할 수 없으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방탄 국회 아니냐고 얘기한다. 그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과거에 우리 독재 정권에서 보면 다 민주주의 이름으로 독재했습니다. 과거 전두환 저 씨가 네. 체육관에서 대통령 될 때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서 했거든요. 예. 그때 치안본부장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 선관위원장 됐잖아요, 이번에. 누구죠? 유흥수 씨, 유흥수. 아, 그래요? 그분 치안본부장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막 부정투표 관련해서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또 선관위원장을 시키더라고요. 당대표에서 하여튼 그 저 피는 못 쓰고 뿌리는 못 네. 저 버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민주주의를 이름으로 독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윤석열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있고 한동훈 장관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 근데 이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그러니까 인치가 아니라 사람에 의한 저기 아니라 법에 의한 저거 네. 저라는 거잖아요. 근데 선택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서는 완전히 먼지털이식으로 법치를 얘기하고 김건희는 안 하고 예 저쪽은 또 안 하면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게 법치인데 그 법치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리고 농래 의원은 검찰 가서 조사도 받았다면서요. 그럼 지금도 계속 그 예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받고 예, 있죠. 예. 예. 그리고 이 법치라는 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네. 이 그 검사들은요 이제 피의자나 이런 사람들 다 참고인이나 이런 사람들 다 조사해갖고 이제 그 조서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공소장에 기재하고 네. 각종 증거를 이제 법원한테 제출하는데 그 수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작된 사례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우리가 벌써 두 차례도 확인되고 있잖아요. 김웅 관련된 그것도 그 김웅과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그걸 수사했던 포렌식 수사관이 하지 않은 얘기들을 그 담당 검사가 그 저기 수사 보고서를 조작해서 김웅을 무혐의 처분했잖아요. 네. 그것도 저기 그 누구죠? 그 손준성 검사 그 저기 재판에서 확인됐잖아요. 그리고 대검에서 25대 컴퓨터를 포맷을 새로 예 포맷하고 그것도 증거 인멸하고 그리고 이번에 저기 김건희 주가조작 관련된 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네. 그 재판에서도 또 확인됐잖아요. 네. 주문한 것들이 전주다 8만 주를 매도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그리고 과거에 뭐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소했던 그 검사, 네. 엄희준 검사도 과거에 한명숙 총리 관련해서 모해 이중 혐의로 조사받은 사람이잖아요. 아, 그래요? 예. 예. 아.
그러니까 법치라는 이름으로 검찰이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말고 그리고 기소를 할지 말지를 전부 다 그 검찰에서 지금 그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저 김현정 대변인은 검찰 못 믿겠다 이거죠. 그렇죠. 예. 검찰이 이는 국가 기구로서 공정하고 진짜 자기네들이 정의롭게 균형적으로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적은 특히 민주당에 있는 사람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예예 예. 윤석열 검찰이 그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법치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헌법을 내세우고 공정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한 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이 체포 동의안은 농래 의원이 사실상 다른 국회의원들이 돈 받았는지 아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잖아. 그렇죠. 예. 이 국회를 완전히 유린하고 황폐화시키고 네. 그러면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히 한동훈 장관의 저 무도한 그 발언 이 때문에 마음 바뀌었다는 의원들이 있더라고. 아, 그 부스럭다는 소리가 돈봉투 돈 건네는 소리라고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거기서 어떻게 담당 수사팀장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 나와서 중요한 네, 국회에 네.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아, 자기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거 할 수 네. 있지 뭐. 그리고 노웅래 의원을 수사하고 있는 네. 그 저 중앙지검 담당 부도 네. 지금 김건희 주가조사 수사하는 부예요 거기는 1년 동안 소환 한 번 안 하더니 노웅래 의원 사건만 정광석과처럼 이게 딱 이제 그 수사에 들어간 건데 그리고 지금 저 체포동의안까지 제출한 건데 그 내용도 보면은 그 현금 다발이 네. 나왔다. 이것도 어떻게 합니까, 국민들이? 압수수색을 했던 검사나 수사관들밖에 모르는 정보잖아요. 그게 저희, 사실 공포한 저희들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노웅래 의원이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그거는. 네. 없지만은 그러나 그 검찰이 노웅래 국회의원을 수사하는 과정 또 이번에 국회에서 벌인 행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상식적으로 또 그리고 성권 분리에 입각해서 이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 점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160명이 거기에서 부결한 거는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다. 거기 저기 다들 예측이 이제 161명이 네. 그 찬성 부결시켰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수치를 아, 보면 좀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럼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한 사람도 있는 거네. 161명이 부결시켰는데 169명인가가 참석, 160몇 명이 참석했으니까 저희가 169명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다 참석했나? 다 참석하진 않았으니까. 기권한 사람도 있을 거고. 예, 예. 그리고 뭐 정의당은 당론으로 저 찬성하는 거로 했으니까 빼고 하면은 뭐 네. 국민의힘도 일부 들어갔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검찰에 소환되는 거는 당내 일부 당직자들은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가 많이 길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왜 나가려고 하는 검찰에? 이재명 아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뭐 당당하다라는 네, 게 첫 번째가 예. 있는 거고 예. 또 지금 윤석열 검찰이라든지 정부 여당에서 짜고 있는 프레임에 네. 걸려들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당당하다 나는 이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너무 여기에 프레임에 얽매이시 또 안 나가면 또 안 나간다고 난리 칠 테고 말이야. 예. 네, 그런 말.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맞서 싸웠으면 하는데. 요즘 많이 싸우고 있잖아요. 광주 가서도 하고. 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윤석열 검찰이 너무 지금 무도하게 한다라는 거 그것에선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기자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기자분들도 저한테 이제 제가 만나보면 왜 이렇게 안 싸우냐 이렇게 하는 기자분들이 많아요. 자기네가 좀 싸우지. 싸워줘야지. 아니, 언론에서 싸워야지. 왜 정신 보고 싸우라고 그래. 근데 일단 기자들, 이렇게 신기하네. 민주당에서 좀 세게 나가줘야지 자기네들도 같이 거기에 아. 연대를 형성해서 같이 싸워줄 텐데 언론부터 먼저 그게 좀 아쉽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언론부터 받아쓰기 하지 말고 싸우라고 그러세요. 네? 네. YTN 봐봐요. YTN 그냥 그 돌발 영상 했다고 난리 치니까 말이야. 금방 내려버리고 그 관련자들 징계한다고 그러지. 보도국장을 완전히 바꿔버렸더라고. 네. 자신들부터 좀 싸워라. 아, 저 이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닌데 오늘. 네. 노동 문제. 네. 사무국님 노는 위원장을 6년 동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에 대해 네. 정통하실 텐데.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노동개혁이라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런가요? 그렇죠. 뭐 개혁을 하면 노동개혁이라는 건 노동자를 위한 그 저 개혁이 DJ 때 보면은 노동개혁이 뭐 좀 다른 점도 있었는데 하여튼 왜 말씀하세요? 예. DJ 때는 IMF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 신자유주의 그거를 이제 IMF에서 도입을 네. 강제한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상황을 이제 좀 적응하기 위해서 한 측면이 있는데 네.
지금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보수 정부가 들어오면 항상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하는데 항상 네. 실패했어요. 아,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네. 개혁의 주체인 노동자들을 참여시키지 않고 오. 일방적으로 오. 하고 또 내용들도 들여다보면 딱 그 두 문단으로 정리가 돼요. 네. 보수 정권의 노동개혁은 장시간 저임금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임금 시은해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다 실패했어요. 아. 근데 그 내용을 똑같이 지금 해요.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미 노동의 그 개혁의 주체들을 부패 집단으로 규정해 버리잖아요. 아니 지금 얘기하는 게 네. 무슨 뭐 그 뭡니까 주 52시간제를 69시간, 네. 80시간으로 아 그 내용을 네. 노동개혁이라는 네. 그 저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내용이요. 네. 지금 구체적으로 사실 만들어낸 내용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난 7월달에 미래노동연구원이라고 미래노동연구회 교수 12명이 모여서 네. 5개월 동안 이제 했던 거를 정부에 공고를 한 건데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가지고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을 보면. 정경련이나 이렇게 사업 사용자 단체의 소원서를 들어준 그런 내용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내용이에요. 완전히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제 이런 거죠. 주 52시간제가 저희가 저기 이제 장시간 노동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OECD에서 최장시간의 노동 시간을 갖고 있는데 네, 5위죠, 5위. 그거를 이제 네. 5위도 2018년도 이후에 최근에 5위가 된 거예요. 다른 국가들이 막 들어와고. 예, 이게 왜냐하면 너무나 우리가 200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하다 보니까 과로사도 많이 하고 네. 이런 문제들 때문에 2018년도에 힘들게 국회에서 주 52시간제를 통과시켰거든요. 그게 주 52시간제가 지금 시행되지 4년 됐습니다. 4년. 4년 돼서 그나마 1900시간대로 그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거를 다시 그 69시간, 최장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주. 이거로 회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과로사 기준이 주 64시간입니다. 과로사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노동시간으로 회귀시키겠다는 게 지금 저기 노동개혁의 네. 핵심입니다, 핵심. 근데 지금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거든요.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거든요. 그 노동시간을 단축시켜서 그동안 지난한 투쟁을 해왔던 건데 그거를 네. 일거에 그냥 그 퇴행시켜 버리는 그거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봤습니까? 그걸 김문수가 하겠네요. 경산의원장 김문수가 진두지휘 하겠네.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니까 노동 개혁은 노사 정의, 그렇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노란봉투법 그 저기 예. 대우조선해양 관련된 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노란봉투법 네. 반대하고 이런 네. 이런 편협된 시각을 가진 사람을 노사정 위원장으로 세워놓고 하니 이게 성공할 수가 없는 내용이죠.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밀어붙이는데 이제 노동계에서 당연히 이제 그에 대해서 저항하고 투쟁하기에 불보듯 뻔하죠. 아니 국회에서 그 관련법이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렇죠, 예. 그리고 당연히 이제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도 예. 민주당의 그 이제 강령에 보면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힘들게 우리 민주당에서 주 52시간 하고 그 관련해서 관철시켜놨는데 그걸 역행하는 법에 우리가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여당이 밀어붙이면 또 협상한다 그래서 또 뭐 주 52시간, 60시간으로 하고 뭐 협상하지 않겠어요 항상 국회라는 게 협상과 타협이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협상도 뭐 이렇게 그 내용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들여질 내용을 가지고 해야지 이건 그렇죠, 네. 뭐 너무 심각하니까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주 52시간제 장시간을 이제 노동의 총량은 그대로 두고 네. 노동의 이제 유연성만 이제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이거 말고도요. 네. 파견법 있지 않습니까? 파견 범위를 확대시키는 것도 또 이번에 들어가 있고요. 주휴수당 폐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휴수당도 폐지고 그래서 임금도 저임금 구조를 가져가는 이런 내용이에요. 장시간 저임금 구조. 파업할 때 대체근로도 허용하게 되고. 그렇죠. 파업이 예. 무력화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당 환노위가 훨씬 더 민주당 의원들이 많죠. 많죠. 예. 훨씬 또 소소위에서 또 수상이하고 또 아니 이거는 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이미 뭐 저희가 그런 입장을 냈고요. 그런데 왜 국회 환노위에서 이번 민노총이 계속해서 농성하고 주장하고 있는데 예. 국회 환노위에서 이번에 그 뭡니까 노조법 23조 예 그 왜 통과도 안 시켰어요? 저희는 이제 합법화 보장법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아, 예. 소위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당에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인데 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사실은 그 월요일날 소위하고 화요일날 이제 전체회의 통과시키고 예. 수요일날 법사위를 넘어가는 그런 일정이었는데 그 소위 간사 우리 한노위 간사가 좀 참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에 확진이 돼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그 일정이 이제 연기가 좀 되어 있지만 간사가 아프면은 대리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좀 전에 확인한 것까지 그렇게 돼 있고 하여튼 그 일정대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제 확인은 제가 했습니다. 그럼 내년 초에 이게 그 노란봉투법은 한노위에서 통과되는 겁니까? 한노위 저희는 이제 통과시킬 거고 다만 이제 법사위에서 하면 다시 또 상임위로 넘어오면 이번에 양국관리법처럼 다시 이제 상임위에서 다시 그 본회의를 바로 직상 정하는 그런 절차를 그렇지. 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60일 지나면 이제 본회의 상정하고 예, 예. 일몰제는 어떻게 돼요? 안전운 임제. 이거는 이제 해를 넘길 것 같은데요. 지금 뭐 합의가 안 됐죠. 저기 안전운 임제뿐만 아니라 그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그 주 52시간을 8시간을 더 연장해서 네. 주 60시간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네, 네, 네. 저기 영세 사업장들 네, 같은 경우는 네. 그게 이제 올해 일몰되는데 네. 그 일몰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그거는 거꾸로. 근데 그것도 지금 아직 통과 저기 안 돼. 그건 그냥 두고 있는 거죠. 예, 두고 있는 거. 일몰 되겠죠. 그건. 아니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서 무슨 나오던데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 이번에 예, 안주님 이제 아니 그건 국민의힘도 3년 연장하겠다고 지난 6월에 그랬는데 이제는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화물 노동자들 그 파업하는 거에 대해서 강경 대응해갖고 지지율이 좀 많아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걸 더 써먹으려고 하는 의도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복귀하면은 그 대화하겠다라고 해놓고 복귀했는데 지금 보복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한테.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노동자도. 국민한테 보복하는 그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아니, 그게 이번에 연말에 이제 본회의 상정이 안 됐잖아요. 네. 안전운 임제. 네. 그 3년 더 연장하는 게. 그게 안 되면 내년에 또 그걸 또 해야 되는데. 그럼 또 한두 달 걸릴 거 아니에요, 또. 그 해야죠, 지금. 네. 아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화물연대 그나마 그 혜택을 받던 몇 개 업종 두 개 업종인가요? 안전임제. 네. 그 노동자들은 안전임제에서 이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고가 나고 그럼 국민들이 그 고속도로에서 그냥 그 과로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국민들 그 교통 통제도 체증도 일어나고 이 직결되는데 네. 이거는 안전임제 문제는 하여튼간에 이번 본회의에서 부의해서 국회의장 직권 사정을 하든. 움직여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저희는 지금 저 우리 당안에서는 저 전체회의까지 국토위까지 다 통과시킨 놓은 상태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그거 지난번에 그 12월 초에 이미 네. 다 했습니다, 저희는. 아, 본회의 부의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법사위에서 맡고 있는 거죠. 법사위에서. 그게 3년 연장안이 정부 여당의 안이었고요. 네. 국토의 여당 간사가 법안도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전체에 해놓고 안 들어왔어요. 예, 다 퇴장해버리고 안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제 민주당만 가지고 통과시켜놓은 상태인데 법사위에 잡고 있는 거죠. 아. 김도읍 그 국민의힘 위원장이. 그럼 그 60일 걸립니까? 그것도? 그 다시 이제 그쪽에서 지금 동의 안 해주면 네. 다시 상임위로 와서 다시 올라가는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야죠. 60일 걸리고. 예. 근데 이제 일몰제가 뭐 저기 1월 달에 통과돼도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아. 왜냐면 바로 일몰되더라도 그것도 저기 적용되는 그 시간이 있어서 네네네.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야죠. 네. 제가 중요한 거는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게 가장 좋죠. 국회니까. 예. 근데 뭐 합의를 안 하는데 저 사람들. 해야죠. 계속. 국제특위도 안 하려고 그러다가 유가족들이 가서 피눈물 쏟으니까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 이게 요즘 보면 이게 정부 여당,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이 누가 여당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이해한다고 그 이제 민주당에서 국민을 관점에 노동자의 관점에서 법안을 내고 뭐를 이렇게 그 협의하자고 하면 마치 우리 민주당이 무슨 뭘 다 국민을 볼모로 정쟁한다는 식으로 자꾸 프레임을 짜갖고 공격을 하니까 그게 다수석 니네들이 다수당 아니냐. 예. 행포다 예. 이런 이제 조중동과 언론들의 프레임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계속 몰아가는. 예산안도 보면은 예산안 정부에서 정부 여당이 책임지는 건데 이걸 마치 야당 니네가 답수석이니까 통과 안 시켜주면 니네들 책임져. 예. 이런 프레임으로 계속 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예. 지금 보시면은 국회 앞에서 또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실려갔죠 병원에. 예. 또 그 저기 뭐야 유치한 씨 대우조선 파업. 하청 노동자 예. 이분도 실려갔어요. 예. 이게 이제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
이제 합법화 보장법, 이제 네.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저희는 합법화 보장법이라는데 왜냐하면 자꾸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불법화 조장법이라고 프레임 씌우고 황건적 보호법, 네. 민주노총 방탄법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건 전혀 합법화 보장을 합법화업을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법 2조 3조로 개정하자는 건데 우리가 가입해 있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에요. 지금 요구하는 것도.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글로벌 스탠다드 외치잖아요. 그런데 노동에 있어서는 완전히 노동 후진국에 지금 오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2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 노동자의 범위를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특고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수고용 이번에 화물 노동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잖아요. 개인 사업자면서 노동자성을 가진 노동자들을. 그 특고 노동자들이 3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근데 법의 보호에서 지금 벗어나 있어요. 그 특고 노동자들을.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다. 예, 왜냐하면 노조법 적용이 아니잖아요. 노동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이라고 안 하잖아요. 개인사업자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저 징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고 노동자들을 노동자를 인정해달라는 거고 이것은 그리고 이제 3조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청 노동자들, 이게 대우조선해양의 유치한 시권이 그런 건데 대우조선해양의 원청인데 그 하청에 속해 있는 노동자들은 실제로 그들의 근로조건이나 임금의 결정은 원청에서 다 하고 있는데 원청과의 교섭권이 없어요. 그렇지. 사용자를 인정이 안 돼서 이 원청도 사용자를 인정해달라는 게 3조입니다. 원청은 뒤로 싹 빠져갖고 조정만 네. 하고 말이야. 네. 어? 이번에 유치한 씨 이분들도 그 급여 10만 원 올려달라고 그 투쟁하다가 파업하다가 470 몇억의 손배소를 지금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합법 파업의 범위를 좀 더 넓히자라는 게 이제 3조의 내용이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3조겠죠, 결국은. 그러니까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면서 그 손배 가압류의 남용을 좀 방지하자는 건데 그렇지. 그게 뭐냐면 이제 손배와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쪽 그 정부 여당 사는 논리는 폭력과 파괴를 위한 그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손배 가압류를 네. 못한다는 얘기냐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런 내용은 다 빠져 있거든요. 아. 폭력과 불법에 의한 파업은 당연히 손배에서 가압류 가능해요. 합법 파업에 대한 손배에서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내용인데 그걸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보면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ILO에도 규정이 이제 가입되어 있고 비준 국입니다. 그래서 ILO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화물 노동자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내린 게 ILO 협약의 결사해제를 침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화물 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하라라고 우리 정부에 공고까지 했어요. ILO에서 그걸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하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 합법화합의 범위를 좀 넓히라라는 건데 이게 손배소와 가압류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남용돼 왔냐면요. 그 정부 통계에서 처음으로 올해 정부 통계를 나왔어요. 그 손배 가압류 통계가 23년 만에 처음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그 사용자 측에서 손배 가압류를 제기한 것 중에 10% 정도밖에 인용이 안 됐어요. 법원에서. 90%는 남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합법화합의 범위를 좀 더 넓히자고 하는 것들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죠. 예, 결국 이것은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은 현재의 정규직 노동자 외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네. 특수고용 노동자들, 프리랜서, 네. 또 알바하시는 분들 그럼요. 이런 분들이 관련 관계법,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게 하자. 그것이 노동법 2조와 3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 사실상 윤석열이 얘기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지금 노동의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럼요. 더 그럴 테고 앞으로. 맞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법 개정안인데 이거를 이제 뭐 하여튼 뭐 지금 특수고용 노동자 제가 300만 명이 넘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 중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예. 비대면 사회로 급속도로 이게 네. 전환되면서 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는 새로운 말이에요.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또 100만 명 가까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노동자들은 전혀 지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봐 이제 우리 문제네, 완전 우리 문제. 예, 예. 현실입니다.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 최고위원회 들어가셔야 된다고. 9시에 최고위원회 가야 돼요. 아, 여기서 10분이면 가시니까. 예, 예. 자, 오늘 말씀 잘 사무금융 노는 사람들 가끔 보세요? 후배들? 예, 저 주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분투 포럼 만들어서 후배들이랑 같이 이제 사회연대 운동도 지금 같이 하고. 그분들 뭐라 그러세요? 아, 지금 되게 분노에 있죠.
다시 또 박근혜 당시에 그 노동계약 투쟁을 네. 해야 되는 이제 현실이 좀 답답하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또 그 퇴행시키니까 다시 또 그거에 대해서 맞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당대표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그죠? 저희 그 당의 저거 사항이기도 하고. 예, 당에서 이제 가장 그 저기 반드시 통과되어야 될 법안 중에 하나로 되어 있죠. 네. 우리 김윤중 대변인께서 통과시키자! 최고위원회에서 좀 주장 좀 하시죠. 예, 제가 다음 국회 때 반드시 원내 들어가서. 아, 그 전에 통과시켜야죠. 그 전에. 아, 당연히 그 의견 통과시키도록 예, 하고. 예. 자, 오늘 멀리서 오셨는데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아, 예.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노동 현안과 정치 문제가 생기면 또 저희들이 모시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김건희 구속과 무능하고 무치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을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 퍼스트 레이디. 윤석열과 김건희 중 누가 진짜 대통령인가, 샤머니즘, 정치검찰, 비선실세로 빚어진 12구 이태원 참사는 각자 도생, 무정부 상태인 대한민국의 참혹한 민낯입니다. 전 국민이 알게 하고 응징하게 하라. 정치 공작으로 중단된 심층 취재를 재개하라. 다큐 제작 자체가 곧 기밀을 요하는 심층 취재 과정이기에 제작진도 출연진도 취재 기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7시간의 충격을 뛰어넘을 버스트레이디는 곧 김건희 윤석열 최후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오드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